이거는 이름 이야기 해줘도 모르실 것 같아. 왜요? 저 잘 몰라요? 저도 몰랐어요, 잘. 일단은 이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네네네. 어, 이름이 신기루. 신기루? 가수예요? 신기루 옛날 가수 아닌가? 어, 1981년. 81년? 80몇 살이지? 11월 23일. 본명 김현정. 아, 어, 닭띠네. 김현정. 네. 이분의 성향과 응. 운이 좀 있는지, 저 어떤 스타일인지 되게 궁금하거든요, 이거. 이기적이다. 아, 이분이? 응. 그리고 차다. 여자예요? 예, 여자예요. 근데 여자이지만 남자 같아. 어, 여자이지만 남자 같고. 좀 마, 이분도 말을 좀 막 하시나 보다. 아, 그래요? 예. 네. 되게 그냥 어떤 느낌이냐면, 왜 우리 막 껄렁껄렁 건달, 뭐 건달도 아니고 이것도 아닌 그런 분들 있죠? 네. 그런 분들이 사, 좀 세다고 해서, 어, 상대방한테 좀 함부로 말을 하거나 거칠게 하거나 막대하는 거 있죠? 막대한다고? 어. 그게 어떤 느낌이냐면요. 그 사람을 진짜 무시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 사람 성향 자체가 그런 것 같아요, 좀. 그러니까 상대방을 좀 그냥 내리까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본인은 그걸 몰라. 근데 그분이 연예인이라고 하시면 본인이 아마 모니터 하거나 하면 알 건데, 본인 성향에 대해서. 말을 함부로 한대. 어.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되죠? 그 몸적으로도 좀 이렇게 나쁘게 하는 것 같아요. 그게 뭐예요? 생각 자체를. 그러니까 뭐 상대방을 소중히 다뤄주는 게 아니라 막대하는 거 계속. 아, 그냥 누구든지? 어, 누구든지. 어, 이성적인 것도 그렇고. 근데 이분은, 저는 이런 말 해도 되나 모르겠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연인 사이에, 어, 만약에 나이 차이가 좀 있으면 나이 있으신 분이 그 어리신 분한테 그냥 이렇게 좀 땡기면서 막 이렇게 몸도 막,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스킨십? 어, 스킨십도 네. 사랑스럽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막 러브 막 이러고서 막 함부로 하고 뭐 그런 것도 자꾸 연상이 되고, 뭐 그런 성적으로 그쪽을 좋아하시나? 아, 그래요? 어, 자꾸 그게 막 이렇게 떠올라요, 자꾸. 어. 그러면서, 근데 이분은요, 어쨌든 뭔가 자기가 뜨려고 이게 약간 컨셉식으로 가는 면도 없잖아, 있어요. 아, 그런 컨셉을 추구한다? 원래 본인 성격을 가지고 이게 마치 컨셉인 것처럼 일부러 하는 거, 일부러 그렇게 보이는 면모도 저는 없잖아,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는 사람들한테 손가락질밖에 안 당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운은 컨셉... 있어요, 운은? 뭐 인기라든가 이런 느낌이요? 네, 네. 저는 이분이 그렇게 확 뜰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이분은 왠지 브라운관보다는 이런 거 있죠? 유튜브라든가? 네. 이런 쪽이 더 잘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좀 심... 그거 있잖아요. 방송 기준에 못 미치고 막 안 되고 이런 행동들을 되게 많이 하는 것처럼 보여서 그런 것들이 좀 자유로운 인터넷 방송 쪽이 더 잘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됐나요? 네. 일단은? 네, 일단은 그냥 보이는 대로. 딱 그 정도? 네, 그 정도.